뿅. 아, 오늘은 날씨가 조금 시원했습니다. 시원해가지고 지금 호점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호점난이 이제 그 주문이 많아가지고 다 보냈어야 되는데 택배 기사님이 다못 실으신대. 막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하루만 하시면 내일엔 많이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 택배 물량이 많아서 실을 수가 없대, 도저히.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만 살짝 하루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택배 배송이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닌데 빠르죠. 입금하시면은 그 다음날 보내는 거니까. 아침에 입금하면은 그날 보내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입금하면 그 다음날 보냅니다. 거미란들이 지금 이게 피고 있는 것들을 살짝 보여드렸고, 여기 동굴이 지금 동굴이 구하러 가셨어요, 아버지가. 아, 그리고 제가 영상 틀은 이유는 그 배송 진행상 설명도 있었지만, 이제 호접란도 살짝 보여드리고, 택배도 작업 못하는 바람에 시간이 남아서는 아니고, 솔직히 택배 작업도 하면 되는데 남아서는 아니고, 마침 농약을 오늘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발견했지 뭐예요. 이게 지금 황금 막실라리아인데, 이게 엄청 큰 대품이에요. 엄청 큰 대품인데 꽃이 이제 올라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살짝 그늘에 뒀어요. 아무래도 그 막실라리아는 완전 바깥에 놔도 크게 무리가 없는 작물인데, 얘는 여기가 지금 차광망도 이중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두기도 하고, 얘를 이제 그 저온처리 끝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얘가 다시 나오는 거거든요. 저온처리가 된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야지 나오는 건데, 그러지 않고 해서 얘가 뒤늦게 해서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은 앞으로도 한달반 정도는, 한달 반은 실내로 들어가면 한달 반, 여기에 있으면은 한 3주 정도, 그렇게 될것 같네요. 2주 정도 차이가 나요. 저기 주격석국들도 아직도 이제 주격석국들은 이제 그 절정을 이제 넘어갔죠, 이제. 얘는 엘사. 아, 엘사도 여기 꽃이 있고. 제가 농약을 주면서 이걸 딱 봐가지고, 아니, 나는 다핀 것만 봤는데 이게 여기 있었어 하고. 이 황금막실이 여기 이것도 있는데, 얘도 이제 얘는 진작에 올라왔는데 천천히 피더라고. 부작이라 그런가? 여기 밑에 해고 화분에 부작이 되어 있는 건데 천천히 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피지 시작했으니까, 얘는 다른 애들은 지금 다 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얘는 블랙커피고, 쟤도 블랙커피인데, 아, 쟤는 테누리플리 같다. 쟤는 테누리플리고 얘는 블랙커피예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꽃 색깔이 살짝 다른데, 설명하기 어렵네. 블랙커피는 조금 더 진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엔시클리어. 아, 이거가 꽃이 피어가지고 이것도 보여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핀 것밖에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주문을 하셨는데 다핀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아직 안핀 거라고 밥좀더 보내드렸는데, 내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에피덴드로도 옆에 나오고 가운데가 나중에 나오죠. 얘도 이제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점점 파고들면서 피는 거예요. 쟤도 황금막실이잖아. 쟤도 황금막실인데 쟤는 안 폈고, 저거랑 지금 제가 이제 꽃망울이 맺혔다는 애랑 사실은 같은 사이즈의 같은 나이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얘도 엔시클리어. 지금은 여름에는 엔시클리어들이 제 꽃이 피잖아요. 얘는 아타라. 얘의 특이점, 발부가 계란 껍데기도 살짝 오도톤한데, 얘는 이제 뭐 거의 매끈매끈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품 광고 나오는 것처럼 얼굴이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이런 발부가 조금 특이점이고, 이게 나이든 애들은 또안 그런데,
이렇게 매끈매끈 한게 장점이라서 얘는 이제 물을 안 말리고 그리고 이제 과습이 되지 않는데 물을 안 말리고 그런 걸잘 조절을 해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하는 게 얘는 또 향도 좋은 편에 속해요. 애들이 이제 저 사실 언박싱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호접란을 하게 돼가지고 언박싱은 아니지. 이거를 저걸 어쨌든 영상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늦게나마 잠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립니다. 이 거미란이 또 있고. 아 그리고 호접란을 지금 주민 너무 많아가지고 급하게 또 호접란도 구하러 가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영상을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영상 올려셨을 수 있겠다. 여기 옐로우 레드립 이게 있는데 다른 호접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여기 비바채도 조금 있고요. 되게 많잖아요, 얘는 비바채는 많지 않고 만천왕 지나가고 다른 것도 지나가고 예 금나비 있고요. 삼색조 있고요. 그리고 주피터도 있는데 주피터는 몇개 없는 것 같아. 여기 뒤에 있는 게 얘가 주피터거든요. 주피터는 많지 않은 것 같고 스노우 화이트도 우리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나가고 이거밖에 없나 봐. 이거 이만큼밖에 없나 봐. 그래서 언제 다 나갔지? 그러고 오셨어요. 주피터 여기 이걸로 보여드리면 되겠네. 주피터 있고 삼색조 있고 이건 다 이제 용인의 치석급 호텔에서 이렇게 한 거. 여기 또 알로가 또더 있네요. 트롬니아. 아, 그리고, 아, 이게 황룡관. 황룡관인데 제가 이거 실수로 황룡금이라고 써놔가지고, 황룡금이랑 황룡관이랑 다른 건데, 아, 또 이제 사람이 그, 우리가 전에 했던 게 황룡금을 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헷갈려서 황룡금이라고 썼다가 제가 나중에 황룡관이라고 했는데, 황룡관이 맞습니다. 황룡관이에요. 신비디움. 동경란이 영어로는 다 신비디움이에요. 신비디움. 그래서 이게 뭐 천공도 있고. 아, 그리고 맞아. 여기 오돈토가 있고. 밀토니아가 좀 남았으니까 밀토니아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 늦어가지고 뭐못 사신 분들 지금이라도 문자 주시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랬더니 약을 줘가지고 제가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약을 아니 또그 부산간이 어쩌니 해서 매주 약을 줘야 되는데 아좀그 사이클이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그 이런 이제 날씨 벌레가 이제 극성으로 이제 창궐하는 시기에 벌레가 창궐하는 시기에는 일주일만 벌레 약을 안 줘도 엄청 늘어나요. 진짜 자고 일어나면 벌레가 늘어난다고. 진드기자가 이렇게 심한데 총체벌레도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방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온도가 높아가면은 더 빨리 크잖아요. 모기도 그렇고 온도가 올라가면 더 빨리 크기 때문에 더 이제 주는 주기를 좀 짧게 주거나 이제 더 이게 많이 주거나 막 그런 걸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약을 준 다음에 온도를 올린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뭐 그런 방법으로 쓰기에는 우리가 작물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약을 여러 번 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뭐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은 않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약을 줄수 있는데 그래서 농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안 하죠. 농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를 주는 게그 리스크가 더 커요. 근데 이제 뭐 원리 설명상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어쨌든 그래서 겨울철에 한 달에 한번 줘서 됐었다면은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번 주는데도 너무 얘네들이 겨울에 한달 동안 커서 벌레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은 한 일주일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들 빨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농약이 90%, 95% 정도 되면은 그 훌륭한 농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농약이 성분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우리 전에 농약 그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도 있었죠. 농약이 95%, 90% 내면은 훌륭한 농약이다. 근데 이거가 실험실 환경에서 했을 때고 이게 실제 이제 여기에서 주게 되면은 농약이 이제 실제 체감하는 그런 효과는 그것보다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주고 꼼꼼히 준다고 해도
10% 남아있으면 10%가 다시 걔네들이 새끼 쳐가지고 번식을 하면은 그 금방 늘어난다고. 그니까 어쨌든 너무 딴 얘기 너무 했네. 농약을 준다고 내가 오늘 농약을 준다고 힘들어가지고 딴소리 너무 많네. 어쨌든 집에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집에 혹시 벌레가 생겼다 그러면은 약을 치시는 것도 중요해요. 약을 치시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보이는 거는 손으로 잡아야 돼요. 약을 쳐도 손으로 잡는 것보다 확실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얘가 그 많으면은 손을 다 잡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두 마리를 손으로 잡으면은 실제로 가정에서는 한두 마리를 손으로 잡는 거 한두 마리씩 잡는 거가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농장은 워낙에 넓으니까 그거 안 되지만은 가정에서는 한두 마리씩 잡는 것도 엄청난 효과가 있고 지금 얘를 오늘 안 보여드리면은 꽃이 넘어가겠어. 너무 이쁘죠? 이거를 아빠랑 나랑 누가 찍었니 안 찍었니 하고 싸웠잖아. 아빠가 찍었다고 막 너는 이런 것 던지면 나도 찍었다고. 이게 몇 송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송이. 초건, 새초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척이 새로 나오고 있고. 아, 그럼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오겠네요, 지금. 기대해봐도 되겠어요. 이거는 내년을 기약하면서 또 하고, 영상은 일단 오늘은 뿅 하겠습니다, 뿅. 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못 찍었네. 이거 반다예요, 얘도. 반다 초미니족인데, 아, 소센트로미니 뭐니. 그런 이름들이 잔뜩 있는데, 결국엔 다 반다예요, 반다. 반다인데, 초미니 반다. 이건, 발론. 주황색. 네. 고맙습니다. 뿅.